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아, 이것들 말씀 가지고 성경적 기도 원리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그 남편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듣지 못했던 이 아내가 무뚝뚝한 남편에게 애교를 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차는 휘발유를 먹고 옆집 차는 경유를 먹는데 나는 뭘 먹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 참기름 좋아하잖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게 열이 살짝 올랐지만은 그래도 남편을 기대하면서 뭔가 변화될 줄을 기도하고 다시 애교를 그렇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먹는 기름은 알러브 유야 그랬어요. 한번 해봐. 하도 안 하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남자 동포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백을 잘 못해요. 요즘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 뻔한 소리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 못합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지. I love you에 굶주린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간이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됐다 해서 21일.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또이 5월달은 가정의 이 달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이 가정회복, 이 가정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지요. 사실 이 가족 간에는 I love you가 흘러 넘쳐야 돼, 사실은. 부부 간에, 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I love you가 넘쳐야 된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말이지, 교인들 앞에만 말하고 본인이 안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나올 때마다 거의 자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따로 방을 서니까 자고 있어. 늘 자고 있어요. 늘 자고 있는데 또 어떤 저 옆구리 자고 있으면 잡아 당겨가지고 알레부유 하고 이마에도 뽀뽀하고 나와요. 그런데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오랫동안 뭐 10년도 넘었는데 한마디 말안 해요. 가만. 감동이 없지요. 제가 워낙 반응이 없어서 제가 감동이 없어.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지속적으로 I love you를 먹이고 왔습니다. 부부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모, 자녀 또 서로 가족끼리 이런 I love you가 넘치는 이런 가정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것이 넘치게 되면 생명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저는 불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불교 문화 속에서,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습관 문화가 표현을 안 하는, 못하는 그런 가정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저가족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요. 제가 장가 가서 처음 식사를 갔는데 밥 먹는데 전부 젓가락 소리만 나요. 다가닥. 한 30명이 앉았는데 다가닥다가닥. 이야, 난 처음 봤거든요. 우리는 기독교란 말 그냥 밥 먹을 때 떠들고 막. 그 조용한 밥 먹는 사람 조용하시라고. 저는 이 썰렁한 걸 아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들었어요. 떠들었더니 참다 못한 장인 말입니다.
자네는 밥 먹을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그러더라고. 점잖아요. 풍산홍시 서울 사람들이거든. 그 내가 열이 확 나가지고 밥 먹을 때 말하는 뭔지 알 거요. 문화가 완전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귀신 문화, 복음 문화. 완전 다르. 그 당시에도 제사 지나고 그런 집안이니까 뭐 다 이제 예수 믿고 제사 다 끊고 그렇게 구원 받았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그렇게 자라놓으니까 예수 믿고 목사 사모가 돼가 지금까지 있어도 안 변해요. 그 습관 문화 전혀 말이 없어. 말을 이렇게 한다. 이 우리 기독교는 천국 잔치거든. 잔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표현을 너무 안 하는 것도 그 영적 문제예요, 사실. 무슨 왜 그러냐? 영적인 삶에도 알러브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알러브유 되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알러브유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이게요 영적 정상 상태예요. 알러브유를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용어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의미가 뭐냐? 기도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도 주로 기도하라고 하면 주시옵소서. 그걸 주로 안 해야죠.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 달라 기도만 계속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좀 이렇게 기도가 지속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리고 냉랭해집니다. 뭐 달라고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하기 전에요 먼저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 내가 일방적으로 주시옵 주시옵 달라 이거보다는 주님과 소통. 다시 말하면 사랑의 이 교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사랑의 교제를 느껴야 돼. 막 무슨 말을 많이 하여 듣는 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남겨서 다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영생의 선물까지 주신 그분에 대한 감격이 가슴 속에 흘러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영적 활력이 확 생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요 이 평신도 때 운전을 하면서 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나를 왜 갈보리 십자가 졌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나? 그 찬송 그 복음송 있잖아요. 그거를요 수백 번 불렸어요. 왜 나를 사랑합니까? 그 노래 그 찬양을요 그 이 3절까지 있잖아요. 왜 주님 갈보리 가졌습니까? 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런 찬송들 불러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느끼면서 I love you 하셨대. 기도하셨대. 지난주일부터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기도 원리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상관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감히 이름도 못 부르는데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 앞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비밀, 기도의 특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 기도에 대한 그야말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오해, 이 사단이 또 그렇게 만들어놨어. 기도가 굉장히 축복인데 이거를 못 누리도록, 이 축복 못 받도록, 특권 못 누리도록. 왜냐? 대표적인 기도 이 오해가 뭐예요? 율법적 종교화 만들어놨어. 기도는 밤을 새워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는 금식하며 해야 하는 게 진짜 기도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렇게 딱 되어있어. 그래야 하나님 잘 들어주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미신적 문화예요. 기도를 오해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못 듣겠어요? 속으로 기도한다고 못 듣겠냐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생각만 해도. 참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런 체험 없어요? 저는 이거 예를 들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오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이 막 그렇게 여러분 기도 오해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다니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 자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다. 그게 바로 24시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뭘 원하는지 알면 능력이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뭘 고잘 매주면 신발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주잖아요. 알아서 다 공부시켜주고 다 옷 사주고 다 피로 채워주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인 하나님 전능자가 필요한 거 안 주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24시의 비밀로 이시 바랍니다. 24시 기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어렵게 생각 안 돼. 내가 처음 이야기한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가끔 가요. 골프를 가요. 장로님은 내보다 잘 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 나를 잡겠다고 초청을 하면서 해요. 그래 가만히 보면요. 막 이렇게 운동이 골프 치다 딱 안 되면 어떤 장로는 그래 주여 주여 생전 기도 안 하다가 골프 제 기도하구나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 드리는데 주여 많이 합니다 주여 공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내가 아이고 아버지 진짜 평소 때 그것도 기도예요 사실 급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기도예요 그거 주여 하는데 영계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 기도 원리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24시, 25시 영혼의 이 응답을 체험하면서 당당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그게 첫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름을 지을 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죠. 앞으로 이런 이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의미 있는 한문으로, 때로는 뭐 한글로 뜻이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짓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그 이름, 그 인격과 삶, 이걸 대변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짓습니다. 그 사람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보면, 성경 유대인들이잖아요.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된 것을 거의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름대로 그대로 살았구나. 그대로 사라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셨고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주 당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 그럴 때 모세, 그럼 내가 누가 보냈다 할까요? 내가 보냈다. 내가 누굽니까? 아,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그 뜻은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있는 자. 이 신학적으로 보면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선적으로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지업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래서 스스로 계셔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말은 누구에게 지배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받는 분이 아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다. 우주의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우주의 주인이다. 그리고 시공간에 제한을 초월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도록 기도를 시작해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내용들은 천국 가면 할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천국에서도 하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이 높이 높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토시랍니다. 카토시는 창조주를 의미하는데 다른 우상과 비교가 안 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지금 종교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종교들 많습니다. 우상들 많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건 다 가짜 하나님이고 참 신은 카토시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헬라말로 하기오스라는데 하기오스는 구분하다라는 의미, 구별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헛된 신들과는 구분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요? 제한된 공간, 즉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감옥이라도 예수님이 통치하면 바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좋은 맨션 아파트에 아무리 좋은 시설가 있어도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삼성가들 보세요. 지옥이지요. 부자들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취급하고 던지고 대한항공 보세요. 여러분요, 그 부잣집에서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장소,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하는 곳, 그 현장.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에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통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러 나다니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가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극락에 가야지, 내가 가야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가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가지 영적 문제 치유받았습니다. 12가지 끝났습니다.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돌아갈 완전한 천국이 딱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갈지 안 갈지 제가 많아서 세상에 죄를 맞지 갈지 안 갈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억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씻음받았어요. 끝났습니다.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천국 입생이에요. 그리고 천국 우리는 장례식을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식이라 그래요. 천국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종도 목사 천국 갔는데 천국 환송식이라고 미주 동부로에서 예배 드린 거 다 보냈더라고. 천국 환송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죽고 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다. 장례식을 천국으로 다 환송식 영혼 천국으로 육체는 흙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영혼 영지 합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딱 정해져 있다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갈등할 것도 없고 의심하고 질문도 할 거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안 믿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으시도록 기도. 다른 거 아무 기도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십니까?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은 다른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하세요.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됐단 말이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게 해야 주 없어서.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럼 다 끝. 12가지 다 끝났다니까. 우리 완전 천국이 보장됐다니까요.
아직도 헷갈리는 분 손 들어봐. 내 교육자식에 팀 사역 시켜줄게. 천국은 거저 받는 선물이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았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서도 참된 해방과 자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아 이거 빌어먹을 세상 죽어 천당이나 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죠. 주님이 이만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이잖아요. 내 신명이 천국이 돼야 돼. 내 삶이 천국이 돼야 돼. 이유 없어. 아유, 난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아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상대하고 상관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속 속은 겁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이유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누구를 안 삽니까?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환경 상관없다니까 환경 상관없어. 사단은 요거 뺏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재창조의 축복을 확실하게 맛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 교회 뭐 직분딸 일하면서 갈등이 있어요. 시험 들어요. 아이고 참 뭐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했다고 그걸 가지고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하나님 있니 없니? 이 교회가 왜 이래? 장로님이 왜 저래?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상관없대. 상관없어요. 욕을 하고 비방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특권을 누려야 돼. 사단이 그걸 뺏어간단 말이야.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런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의 복음적 삶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누리는 만큼. 우리 김성준 의원이 이번에 강서의례 당선되셔서 오늘 참석하시는데 마스크 수도 다 보여. 야 이제는 드디어 지역 전에는 뭐 비례 국회의원 했지만 이번에는 드디어 강서의례 내가 당선된 국회의원. 복음 안 가지면 고생 많을 겁니다. 대통령도 고생 많아요. 저보다 한참 어린데 저보다 나이 더 많아 보여. 복음.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고. 가난해도 병으로 어려움도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24시 즐거워야 돼. 환경 상관을 24시 기뻐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한 신학자는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기도는 교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이 교회의 책임을 의미한다. 교회의 책임이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자,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모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237 나라를 나가야 됩니까? 237 나라 복음아, 세계 복음아. 뭐 갈 수 있는 가면 좋아요. 우리 정무진 선교자 부부처럼 저렇게 응? 나가서 선교하고 뭐 그렇게 할 수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풀타임 선교사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뭐요? 전문인 선교사도 갈 수도 있어요. 의사로서 갈 수 있고 뭐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가지고 또 선교 현장 가서 도와줄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란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선교 현장이 아 선교가 별 겁니까? 가보세요. 가면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살고 있는 현장하고 똑같다니까요. 선교지라고 여러분이 주차장 나갈 때 뭐라고 써놨습니까? 우리는 뭐요? 현장 선교사다.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나가서 하는 선교사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사는 사역이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 현장이 여러분 살고 있는 이웃이 선교지라고요. 그것부터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선교지라고. 내 삶의 현장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 기도가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선교지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도 이걸 잘 몰라요. 선교비를 많이 받다가 어떻게 막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건수나 많이 차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장사. 대부분의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정훈이 선교사는요 막 뭐 이스라엘까지 다닙니다. 막 파키스탄 막 모슬렘 동에 막 돌아다녀. 이야 잘해요. 선교 잘해. 어떻게 저리 잘하냐. 옛날에 이 대백과 사진을 세일즈에서 그래서 전국에 1위였대. 그래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막 책 파는 점. 내가 보니까 그 달란트가 있어. 막 다니면서요. 그냥 막 저질러. 오직 복음만 말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이런 선교사 우리가 파송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꼬물꼬물치 앉아가지고 응? 움직이던 그런 선교사보다 막 다니면서 복음 전가하고 또 신학교도 하면서 제자 키우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시원해.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럼 못하잖아요.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선교지라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나가서 막 선교 현장에서 다른 민족들의 복음 전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는 내 현장에서 내가 삶에 내가 살고 있는 선교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줄 없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한 영혼의 복음을 그래서 내 삶부터 내 삶의 현장부터 영적 역동을 일으키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인 동시에 성경적 기도가 뭔지 본질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기 뭐 장사하는 거, 뭐 가족들 건강, 무슨 모든 것이 세상적인 서론이 그 가지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뜻이 그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 이 현장에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영교회에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가? 이 현장에서 내 직분 따라 내 기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내 이름, 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해서 뜻이 이미 하늘에 딱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 한 뜻이 무엇인지.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 잡는 겁니다. 기도라고 같은 기도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뜻이란 말은 헬라말로 델라마
딜레마인데, 딜레마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여기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 하신 일, 우리 할 일도 뭐냐?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일인 일을 교회화하자.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 받으면 내 혼자 당기는 것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이게 주의 뜻이 가장 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우리 신앙,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게 교회 부흥. 그것이 지역 복음화. 그것이 24제자. 지금 현장에 답이 없어서 그래요. No answer. 세상 사람들 싹 다 답이 없어. 인생 답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요? 거짓 답이 마귀에 속아서 살고 있어.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많은 종교인들은 지금 우리 방황하십니다. No way입니다. 지금 현장이 그래요. 결과적으로 사단 종로로 타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지금. 종교인들 포함해서. 자, 이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정확한 이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답을 주는 것. 교회 나오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인생 답을 줘요. 그 24제자 삶이에요. 시장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어디를 다니잖아요. 장사를 하든지 다니면 만나는이 있잖아요. 우연히 만나든지 옆에 앉았든지 할 거예요. 답을 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내 지금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걸 구하지도 말아야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 뜻만 구해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해줄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거꾸로 산다. 뭐가 안 되거든. 왜 이렇게 나는 왜 일이 잘 안 되지? 왜 힘들지? 왜 내가 고생하지? 빨리 하나님 뜻을 찾으라니까요. 그럼 그날로 다 회복된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엇길로 가니까 딴 길로 자꾸 틀린 길로 가니까 맞춰줘. 바로 맞추라고. 하나님 심심해서 때립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바로 가도록 만들어. 딴 길로 가니 자꾸 잘못 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생명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언약의 여정.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뭐냐?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그 가운데 참된 누림이 있고 성취가 있다. 그 말이. 심리학 용어에 보면 싱크로니 경향이란 말이 있어요. 싱크로니 경향이 무슨 말이냐? 어머니와 아직 처리들을 들은 이 유아 사이에 젖을 먹이면서 그 유아가 어머니의 동작과 어머니의 표현을 그렇게 감정을 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향을 받아요. 이걸 싱크로닉 경향이라. 쉽게 말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닮아갑니다. 그렇죠? 닮아요. 부부가 닮아가고 친구끼리 닮아가고 비슷하죠. 자매끼리 이상형이 비슷합니다. 싱크로니 현상.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이 삶의 영적 싱크로니 현상이 경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말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관심 한 가지라도 닮아가야 돼. 다는 못 갔다. 우리 어떻게 다 닮아가겠어요? 한 부분이라도 닮아가야 돼. 그 통로가 뭐예요?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방향 맞추면 영적인 싱크로니 경향이 생기게 돼 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실적으로 쓰임 받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237 나라 살리는 24 제자 다 되시길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는 이 기도 모두 무엇을 강조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하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발판, 플랫폼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여기 힘을 얻어요. 어제 누가 신학교 한다고 했어. 지금부터 기도해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속에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성령 역사하는 뻥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서실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성령이 서실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즉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이 말은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절대 인본주의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을 맞추게 돼 있어요.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경험 그 우선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도 바로 모두 다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하면 술이 시킨 대로요. 성령 취하면 성령 시킨 대로 한다니까. 영계성 성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성경적 기도 원리를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성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들과도 I love you가 넘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알러브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서시기에 좋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이여 새롭게 변화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